안녕하세요, 님들. 텔로디예요. 오늘은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는 텔로디가 밥도둑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땡겨서 말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레알 밥도둑은 누굴까요?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고등어 조림대 대게찜. 나는 대게를 싫어해요. 고등어 조림 골라야지. 아이씨, 둘 다 애매한데? 소고기 뭇국이 근데 아침에 가정에서 혹은 야식으로서 약간 국밥욕 느낌이 있거든? 샤브샤브는 근데 밥도둑이 아니야. 그냥 맛있는 음식이지 저거. 뭘 밥도둑이야. 응, 소고기 뭇국. 아이씨,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너희들은 공기밥 가져가지고 회랑 처먹냐? 미쳤네 이거? 야, 이 제작자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봐, 여기 밥고기야! 한 다음에 회 가져와가지고, 아이씨, 역시 회는 초밥처럼 처먹어야지 해가지고 먹냐? 맞네? 초밥 맛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거이기도 한데, 응, 동그랑땡? 와, 양념게장이 진짜 밥도둑이죠. 근데 난 싫어요, 아구찜. 이거 만든 사람 데리고 와. 아니, 우동 국물이 밥도둑이에요? 아니, 아 잠깐만, 닭전이라고 쓰네 있는데 진짜 우동 국물을 밥이랑 먹어? 나 진짜 지금 잠깐만, 내가 머리가 띵해졌어 진짜로. 아니, 먹을 수 있는데 밥도둑이야? 근데 새우도 아 이상해. 아니, 새우랑 밥을 먹어? 줄 게 없어. 씨, 우동 국물 먹어야지. 이거는 뭐 미친 녀석. 뭐야, 얘들아, 내가 하나 알려줄까? 나 양념게장을 싫어하는데 간장게장은 존나 좋아해. 아이, 잠깐만, 저거 보기만 해도. 야, 그리고 김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저거 밥도둑 맞긴 하거든요? 전 볶음김치를 훨씬 좋아해요. 김치 저거 그리고 맛없어 보여. 간장게장? 삼계탕 대 후라이드 미친 새끼야. 아니, 이게 밥도둑은 아니잖아! 아니, 양념치킨이라도 주던가 몰라. 아니, 치킨이라고 하도 안 해놔. 후라이드 치킨이래, 후라이드 치킨. 아니, 순살도 아니야, 심지어. 야, 순살 치킨이면은 밥이랑 가끔 먹어요. 밥 반찬으로서 먹어. 양념도 아니고, 순살도 아니고, 뭐야? 근데 삼계탕은 저게 어떤 의미에선 밥도둑이 맞아. 왜냐면은 삼계탕 안에 밥이 들어있거든. 저 고얀 닭대가리 새끼의 안에 그 수많은 밥알들이 있어. 진짜, 저게 진짜 밥도둑이지. 밥을 그냥 가져가 버렸잖아. 삼계탕? 뭐 후라이드 치킨이야, 이씨. 와! 야! 킹매치다! 야! 흑수저 킹매치다! 흑수저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나도 돈, 이거 안 해. 나 돈 없을 때 이렇게 먹었어. 야, 근데 이거 하나만 골라야 돼? 야, 이씨. 존나 어렵네, 이거. 와, 너무 어려운데, 이거. 계란 후라이는 밥도둑이 맞지만, 계란 후라이만 먹으면은, 밥이 반에 반 공기도 안 들어가. 하지만 간장은? 지금 저기에 있는 거 있지? 그거만 해도, 한 2분의 1 그릇은 먹습니다. 그 대신 좀 눈물을 흘리면서 먹겠지. 그러면은 간장이지. 아니, 왜 요리랑 계속 양념을 이렇게 하냐! 아, 근데 고추장도 진짜 밥도둑이긴 한데, 너무 초라한 거 이제 그만 고릅시다. 된장찌개 고를게요. 너무 슬퍼져. 아, 뭐 된장이야, 이씨. 아, 근데 이거는 저 된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된장, 아니, 싫어한다는 게 아니야. 된장이랑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미안한데. 아니, 먹어본 사람 있어? 그냥 비벼서? 비빔밥에 조금 넣어서 먹는다, 이거 말고. 그냥 먹는 사람 있어, 그냥?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족밥이랑 밥, 미치겠다, 진짜. 그것도 안 어울려. 뭔 된장이야, 야. 된장 그냥 해 먹는 건 좀 그래요. 뭐, 먹긴 먹으니까, 족발. 강된장이면 뭐 골랐는데. 이 사람 치킨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야, 이거는 밥 잘 들어가게 생겼다. 와, 침 고인다. 닭전 고르겠습니다. 이거 양념치킨 소스만 있어도 밥 두 그릇 뚝딱입니다. 양념치킨. 와, 미친 새끼. 뭐야 이거. 자, 이쪽 장조림이 맛있어 보여요. 이쪽 장조림이 맛있어 보여요. 무슨 틀린 그림 찾기야? 둘 다 맛있습니다. 왼쪽으로 골라야지. 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청국장 미친듯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중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거 김이에요. 나 빼고 다 김 좋아해,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은 김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엄마! 나 김 구워줘! 하면은 그 김만 있으면은 어거지로 한 그릇 두 그릇 다 먹습니다. 그 김이 존나 맞는 게 뭐냐면은 맛없는 음식도 김이랑 싸먹으면 맛있어. 여러분, 김이 진짜 최고의 콜라보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은
보면은 얘가 최고의 주연은 아니야. 근데 진짜 최고의 조연이에요. 최고의 조연. 김을 골라주겠습니다. 청국장은 밥도둑이 맞지만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요. 제가 웬만해서는 항상 개인적으로 고르는데 청국장은 솔직히 내가 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김 고르겠습니다. 자, 나물 밥도둑 맞죠? 저는 안 먹어요. 하지만 라면 국물? 이건희 회장님도 먹습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먹습니다. 빌게이츠도 라면 국물 주면은 아우 컵라더 하면서 그거다가 밥 세 그릇 뚝딱이야. 어? 라면 국물 골라야 됩니다. 와 미쳤다. 젓갈. 야 젓갈이 밥도둑이 아니면 근데 누구냐 솔직히. 설렁탕은 밥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설렁탕은 밥 없어도 여기에 있는 그 면이 있어. 면 먹으면서 하면서 밥 없으면 그냥 아쉬운 대로 김치 조금 넣어서 먹으면 돼. 근데 젓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오징어 와 그냥 이거 딱 하나 집어 진짜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명란젓 있죠? 두 덩이 이거 아 딱 한 덩이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먹어요. 가성비 최강입니다 이거. 간장 10상위 후원. 젓갈 골라야 됩니다 이거는. 간장이 와 둘 다 존맛탱인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불고기죠 사실. 와 여러분들 고기가 솔직히 항상 밥도둑은 아니거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제육볶음이랑 불고기는 진짜 와 소스부터가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그 두 개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 진짜. 최강이야 진짜 최강. 진짜 이거만 있어도 다 먹어. 그냥 있으면 항상 그 미소가 빵긋 세워지는 그런 음식이라고. 불고기 골라야죠 이거. 야 이거 너무하다. 참기름은 뭐냐. 아 참기름을 그냥 밥이랑 먹어? 이게 이제 놀리는 것도 아니고. 판역 걸읍시다. 너희들은 나 별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떡볶이에 밥 비벼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저는 좋아합니다. 그 어린이 전용 고추장 먹는 느낌이야. 아 존나 맛있는데? 아 진짜 존맛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파가 맞아요 여러분들. 전통파가 아니야 떡볶이 밥은. 사파예요 사파. 그 뉴메타야. 그 먹방계의 뉴메타야. 이거는 대중의 픽을 조금 거르겠습니다. 왜냐면 떡볶이는 사파야 나에게. 뉴메타 그 자체. 그 정이 가는 뉴메타예요. 아 떡볶이. 와 돈가스 존나 좋아해. 근데 카레가 더 좋아. 아 어디 물에 불린 돼지고기가 숯불향이 가득 나는 삼겹살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오얀 물에 불린 보쌈 녀석 어디 말도 섞지 말아라. 삼겹살이다. 어? 와 오리고기 존맛탱. 와 제육볶음 개 존맛탱. 야 불고기가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면은 제육볶음은 간식까지 포함해서 하루 4끼 먹을 수 있어. 저는 불고기 위 제육볶음입니다. 다쿠입니다. 족발 제육은 꺼져. 잡채는 간장으로 만든다. 잡채 고르겠습니다. 아 삼계탕. 얘는 이름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삼계죽이 맛있는 건 맞지만 사실 닭만 먹어도 맛있다. 하지만 라면 국물은 밥이 있을 때 완성이 된다. 이거는 라면 국물 골라줘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와도 바로 그냥 하면서 바로 먹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튼 그렇대요. 어디병탕이 김이랑 고얀 놈 어디 편육이 폭폭한 편육이 어디 간장으로 가득 차있는 이 간장게장님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냐 이 고얀 놈. 간장게장. 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카레냐 고등어조림이냐. 나는 카레야 일단. 나는 카레가 웬만한 애들은 다 이겨요. 얘는 밥도둑이 아니야. 밥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고. 밥친구지 밥친구. 밥불알 친구야 밥불알 친구. 가끔씩 카레가 조금 변심해가지고 막 빵이랑 놀고 다른 뭐 이제 음식들이랑 놀고 막 라면이랑 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알은 밥입니다. 밥 밥불알 친구야. 카레죠. 떡볶이야 미안한데 프로씬에는 나올 수가 없단다. 결국 뉴메타는 그 아마추어 단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굉장히 실드 쳐주고 그랬지만 아직은 일러. 한 20년 뒤 노리자. 뭐야 이 새끼는. 와 둘이 친군데 삼겹살 시켜가지고 된장찌개 쫙 한 다음에 삼겹살 살짝 물리나면 된장찌개 삼겹살 살짝 넣어가지고 이야 하면서 펄펄 끓인 다음에. 근데 그거 삼겹살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 삼겹살이네. 야
너는 최고의 조연이야 진짜. 지상 최고의 조연이야. 김이랑도 비벼. 김이었으면 고민했을 거야 내가. 김이면 고민인데 얜 메인이야. 이분은 나에게 송강호 배우님 같은 사람이야. 푸근한 최고의 주연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걸 골라야겠다 지금은. 미안한데 오늘은 인도 가겠습니다. 카레. 뭐야 이 새끼는. 와! 자 여러분들 밥이 없으면 안 되는 자, 어디에든 끼는 자, 뭘 하겠습니까? 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 입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맨날 먹었어요. 괘씸합니다! 하지만 라면 국물? 그는 순수해요. 그는 밥을 훔치지만 그 전에 제 마음을 훔칩니다. 라면 국물 골라야지. 아 고뇌에 빠진다 진짜 이거. 아 이것도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감성에 치우쳐질 것인가? 이성에 치우쳐질 것인가? 라면 국물은 감성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제육볶음. 불고기는 제육볶음 미칩니다. 저한테는. 카레는 라면을 이기는 제 최고의 감성 음식이에요. 제 소울푸드예요. 일단 카레 고를게요. 근데 제가 얘기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카레 안 먹은 지 2년 됐어요. 카레를 마지막으로 밥이랑 먹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불알 친구였던 애야. 형이랑 카레 먹었다고? 기억이 안 나네. 카레는 나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나봐.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뭐야 이거. 감성이 치우쳐진 사람들이 많구만. 뭐야 카레 어디 갔어? 야 뭐야 제육볶음 어디 갔어? 와 말도 안 돼. 제육볶음이 15위라고? 카레는 어디야? 진짜 나빴다. 간, 야, 간장 어딨냐? 간장 볼까? 이야, 간장. 야, 꿀등 누구야, 꿀등. 된장 꼴등. 참기름 뒤에서 3등. 새우 4등. 우동 국물 5등. 간장. 이건 어느 정도. 이 메타의 참맛도 모르는 것들. 이거 안 고른, 이거 한 번도 안 고른 놈들. 떡볶이에 김밥 먹으면은 대가리 한 대씩 치세요. 김밥 먹기만 해봐. 김밥 먹으면 때릴 거야 내가. 회는 왜 이렇게 높아. 야 회 고른 놈 누구야 이거. 회가 1등을 했다고? 야 대단합니다 이거. 아이씨 무슨 회랑 카레가 비슷하냐. 빈정상해. 안 해. 끝.